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루는 너 사람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너무 사랑했던 나 화이트 라디오 이동현 시작하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노래인가 싶었을 텐데요. 지금 이 노래는 우리 YTN 라디오 11주년 특집 때 박지훈 변호사가 와서 불렀던 버즈의 가시입니다. 가시. 버즈의 가시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라이브로 불렀는데 생각보다 잘 불렀어요. 너무 떨었습니다 제가. 네, 트로트를 했어야 되는데 막 질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유 참. 예. 부끄럽네요. 우리 저 라디오 제작진들이 총 출동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방송 사고인 줄 알고 출동했다가. 그렇죠. 응원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유진 변호사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박지훈 변호사가 대타로 나왔고요. 네. 파트너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1부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항명처럼 보이기도 해요. 항명이죠. 항명이죠. 예. 근데 이제 이중적 지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장이고 예. 그 검찰 가족의 모든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 안에 어떤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항명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면 검찰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 조금 전에 이제 황운하 청장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 오늘 아까 이 시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 총장이 조금 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황운하 청장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아 똑같구나. 검찰과 경찰이 똑같구나. 서로가 상대방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칠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변명을 하려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또 참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우리의 개혁의 미래인 둘 다 개혁 대상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듭니다. 둘 다 개혁 대상인데 어쨌든 한쪽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70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 이제는 되겠지 싶었고 뭐 이번에도 사실은 처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검찰도 그래 이제는 뭐 이런 뉘앙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네.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이에 검찰이 뭐 만약에 한 1, 2년 전에 이게 좀 공론화돼가지고 예. 통과 상황까지 왔다면 그 정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신뢰 아니면 실망감 이런 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왕 이래 된 거 갖고 있는 권한을 덜 놓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지키고 싶다. 뭐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어쩌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검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한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검찰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런 그런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발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찰들의 어떤 실책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면서 뭐 현실적으로 이런데 경찰한테 수사권을 줘도 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런 상황 변화를 좀 빠르게 좀 캐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문무일 총장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사계 특위를 통해 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갖는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검찰은 이 종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검찰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특히 검찰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수사 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는 뭐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통제를 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은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 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박주 변호사 네.
군대에서 검찰도 해봤잖아요. 검사, 군검사를 했었죠. 예. 예. 어때요? 지금 문물총장이 주장하는 거? 사실은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 이렇지 않고 많은 수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럼 좀 공연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 추이하고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조금이라도 놓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기소 독점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놓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의 권한을 검사가 가지는 거 예.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검사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면 사실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 현장에 이게 여러 가지 개정이 됐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경찰이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형태였든 간에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 과연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뭐요? 해요. 어떤 의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도권 자체가 뭐 전국의 주도권이라든지 개혁의 주도권이 완전히 경찰한테 쏠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뒤집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문무일총장 임기가 지금 2달 남았거든요. 석 달 정도 남았어요. 2달 반 정도. 2달 반. 네. 1년 남았어도 이랬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검찰 내에서 다음 오는 총장이 좀 힘들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곧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다음 총장은 별말 안 해도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했다.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면피성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명박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았죠.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사표를 낸 적이 네.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똑같은 그러죠.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꼭 몇 달 안 남으면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임기가 끝날 때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때쯤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좀 끝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맞추려고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후임 총장이 들어오면 절대 말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밑에 이제 검사장급이나 고위 검찰 간부가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 좀 하고 나가셨어요. 이런 얘기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아무리 이제 그 독립적이라고 하도 대통령한테 항명한 경우에는 사표를 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표 낼 사람이면 물러날 사람이 해라. 뭐 이런 새로 들어온 사람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청와대는 좀 당혹스럽겠습니다.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전혀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조국 수석하고 이제 사실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거든요. 또 우여곡절 끝에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보이면서까지 통과가 됐는데 예. 의외의 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청와대는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개혁이 뭐 중단되거나 저지될 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반발이 거셌다, 좀 격앙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쓴 책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임이 왔다 이렇게 썼거든요.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뭐 검찰 수장이 반발했다고 개혁을 스톱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대통령 임기는 사실 5년이지만 검찰은 뭐 진짜 나갈 때까지 그거 있는 거거든요. 부장 검사 달고 검사장 달고 총장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검사와의 대화 우리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그때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고 뭐 지금 문물총장이 얘기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제법 많이 포진해 있는데 뭐 오늘 뭐 조응천 의원도 직접적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밝혔듯이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논의 과정도 그렇고 표결 과정에서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도 뭐 종천 의원뿐만 아니라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지금의 이제 조정안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하고 제가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댓글에 세 명이서 라디오 하는 거 보니까 팟캐스트 방송의 정상적인 버전 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참 두 분이 방송을 잘하시네요. 뭐 못했나요, 우리가? 저도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하기가 오랜만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우리 국민들 꽤 놀래킨 사건 같은데 친모와 계부가 13살 의붓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한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28일입니다. 전남 무안의 저수지에서 13살 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대자루에 넣어져서 유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돌멩이까지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범인은 의붓 아버지였던 김모 씨, 31살 김모 씨였는데요. 이 하루 전날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피해자를 불러내서 무안으로 데려간 뒤에 승용차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자신이 이제 그 소녀 13살 소녀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성범죄를 친부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것에 분개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자리 범행 현장에 친모였던 그러니까 숨진 13살 여중생의 친모였던 유모 씨가 동행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유 씨는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심지어 범행을 끝내고 온 의붓 아버지 김 씨를 고생했다라고 다독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예,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처음에 친모는 범행 자체를 몰랐다면서 부인했는데 그렇죠. 네. 나중에 혐의를 인정했어요. 오늘 야밤 조사하고 새벽 정도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다시 요청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했는 걸로 인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같아요. 증거가 특히 많은 것 같고 이 의붓 아버지인 김 씨가 다 알고 있었다. 이 친모도 그런 얘기를 했는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 부인을 했던 거는 아마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살인 부분하고 사체 유기는 방조한 거 이 부분만 지금 인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진술한 내용에서 보면은 나도 그 의붓 아버지라고 알리는 김 씨니까 남편이죠. 예. 남편이 예. 무서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볼 때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방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그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형을 좀 어떻게든 경감시켜 보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친모와 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모는 올해 39살인데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고요. 첫 번째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이번에 숨진 딸 그리고 예. 남동생 하나 이렇게 두 명을 낳았고요. 2010년에 지금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현재 이 둘 사이에는 13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세 번째 남편과 만났다고 하는데 당시 세 번째 남편의 나이는 28살 그리고 무속인 그러니까 친모인 유 씨는 36살이었다. 8살이 맞다고 했었죠. 예. 숨진 아이가 경찰에 몇 번 신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이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친부가 또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친부가 했다. 어쨌든 간에 네. 경찰은 지금 이 의붓 아버지의 뭐 음란물 유포라든지 어쩌면 성추행,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조사가 진행돼서 이 결국 친부가 이 피해 학생의 친부가 따지고 막 물으니까 의붓 아버지가 여기서 살해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그 여학생한테 자신의 성기를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네 것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피해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방을 나가니까 그 채팅창을 나가버리니까 네. 그 왜 나가느냐를 다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글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에 분명해 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친부도 친모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친모도 알고 있었다고. 이 친모가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그 SNS를 봤다는 거예요. 남편의 예. SNS 보니까 자기 딸하고 남편하고 사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남편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예. 예전 전 남편한테 아이의 친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딸 교육을 왜 그따구로 시키냐. 아직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면 어떡하느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쪽을 뭐라 하면서 지금 이게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좀 안 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흔하진 않는데 왕왕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친모가 자신의 친딸인 친딸을 학대하고 또 성적인 학대 상태에 노출되는 그런 걸 방조하는 이유는 네. 대체로 보면은 이 사람이 친딸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강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친딸을 자신의 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남성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신의 경쟁자가 나타났다. 어리고 그 남자는 어린애 좋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쨌든 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계부가 본인이 살해한 건 인정. 근데 성범죄는 부인. 이해가 이거는 뭐랄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자에 대한 가늠, 뭐 합의를 하든 뭐 하든 미성년자 의자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예.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아하. 없는데 아마 이 피해 학생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합의하에 했다는 그 정도만 지금 인정하는 것으로 형벌은 차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예. 본인이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죠. 있습니다. 13세 미만자한테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문제는 없어요? 경찰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피해 아동이 살던 곳이 이제 목포고 가해자가 광주에 지금 살았기 때문에 목포에 벌써 접수가 돼가지고 광주로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바로 전달이 좀 됐었으면 아니면 신변 보호 요청 중간에 했거든요. 근데 사건만 넘기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송부되는 과정 그 중간에 이런 어떤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절차적 부분도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정해진 절차대로 경찰이 수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수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조심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꼼꼼하게 뭔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10건 중에 9건은 뭐 일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한 건에 문제가 있는 수가 있고 그 한 건이 또 10건이 되면은 그 중에 또 한 건은 중대한 사고인데 항상 보니까 9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심성 없는 수사를 한 것이 그렇죠. 비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건이고요. 그리고 성추행 사건이고 특히 미성년자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빈틈 없이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마가 딸을 보호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이런 상황이 거죠. 그걸 경찰도 사실은 아예 간과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특히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친부가 그 전에 딸을 친딸 이번에 숨진 그 여중생을 그 폭행을 했다는 거죠. 네. 폭력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행사해서 이렇게 학대를 해왔다라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쉽죠.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럼 이 침몰 어떻습니까? 공범입니까? 방조범입니까? 일단은 기능적 실행지배라고 형법상으로 표현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없다면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친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살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예.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공범이 되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행기 없다면 그 눈 뜨고 가만 지켜본 부분 그게 예. 부작위한 살인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살인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있는 그 의무를 일부러 방기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작위 예. 살인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유튜버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되자마자 바로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차량 번호와 집주소를 안다. 내가 윤석열의 차량 번호와 집주소를 안다. 차가 나오면 내가 확들이 받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같은 공인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겁낸다. 찾아가면 아마 쫄 거다. 그러면서 이런 검 XX들은 예, 썰어버려야 한다. 썰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을 통해서 협박뿐만 아니라 폭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협박죄입니까? 간 크죠. 네. 협박죄죠. 해악의 고지고요. 해악의 고지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도 남아요. 중앙지검장이면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정말 권력이 있는 어떤 검찰의 어떤 예. 거의 최고 고위급 간부인데 글쎄요 뭐 일단은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검찰총장 아니면 지검장 상대로 이런 걸 못할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또 자기 자신들의 지지자를 이용해서 이런 방송을 지금 계속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압수수색도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댓글로 이런 비슷한 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신고하면 압수수색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검장이잖아요. 윤석열 지검장. 뭐 이동형 우리 이동형 진행자가 뭐 제가 뭐 약하다는 게 아니고 이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고. 그렇죠. 네.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동형 평론가는 뭐 좀 그 정도는 당해도. 아 가만히 그 정도는 가만히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요.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중대한 상황이 되면 신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이게 친박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친박 세력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강하게. 예,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좀 방송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를 갑자기 뛰어드시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런 방송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좀 하지 말아야 될 금기나 금도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좀 평소 하시던 대로 이렇게 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자극을 요구를 해요. 유튜브 네. 방송은 아니잖아요. 방송은 아닌데 뭔가 리얼한 걸 보여주면서 또 지지자의 호소를 이끌어내는. 또 조회수가 올라가야. 또 올라가면 또. 돈이 또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 뭐 예컨대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유력한 인사 상대편 인사 그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어떤 방송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협박죄 형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별로 세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이게 제가 지금 법정을 정확히 못 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의 벌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고 대부분 벌금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어. 네.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벌금 좀 나오겠죠. 벌금이죠. 그런데 김성태 국회의원을 친 사람 구속됐단 말이죠. 국가기관이라고 예.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같은 협박죄여도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징역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6742님 버스 탔는데 이동형님과 박 변호사님 장 기자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기사님이 이 작가님 팬인 듯 하네요. 뭐 박 변호사나 장 기자 팬일 수도 있잖아요. 제 팬일 겁니다. 네.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5%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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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2님 감사하고요. 이동현 뉴스 정보센터 라디오 틀어주신 우리 버스 기사님한테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